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경기학선 선대 시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유승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일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기업인들한테 좀 한 가지라도 저희 상공이 정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네 명 여러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하시는 일 또 여러분 기관에 좋은 일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제 뒤에 좋은 말씀하실 분이 계셔서 저는 간단하게 신년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것만큼 상생의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속가능한 상생의 공동체를 열어가는 길에 평택 상공회의소와 여기 계신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택시는 수호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발전을 누구보다도 응원합니다. 지난 7월 20일에는 평택시가 국가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곳에서 오늘 상공회의소 신년회를 개최하게 되고 또 인사를 드리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평택은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거듭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인 여러분께 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작년은 어려웠지만 올해는 희망으로 또 더 발전한다는 믿음으로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는 어려운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모두 희망을 향해서 나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소 경제 생태계 구축 또 반도체 특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2024년 아까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 평택 성공회의소에 성공을 기원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건강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저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올해 큰 성취 거두시고 또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더 큰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네, 훨씬 좋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박수를, 네. 둘, 셋, 웃어주세요. 네, 이보영 회장님,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2024년도에는 함께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 평택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우회하여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의 발전을 위하여!